버거의 라이벌 라면을 맛보러 효선에 당도했습니다. 라면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. 패스트푸드 두 번째 강자를 만나러 왔습니다. 패스트푸드 하면 라면 라면이죠. 근데 여기는 강원도에 굉장히 유명한 황태머리를 꼬아서 만든 그 육수를 이용한 그 라면입니다. 강원도와 제주도의 만남. 강원도 인제 용대리 황태를 사용해 푹 끓여 육수를 만들고 거기에 비법 소스까지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더하는데요. 해산물도 싱싱함은 기본, 푸짐하게 넣어 해물라면의 진미를 선사합니다. 오케이. 싹 해서 세로로 찢어야 돼, 세로로. 양은 냄비에 먹는 게 국물이 맛있더라고. 하고 뭔가 깔끔한 그런 향이 좀 납니다. 어? 해물이 굉장히 많은 것 문어와 새우 등 각종 해산물과 라면의 만남. 뭐 상상만으로도 게임 끝. 형부가 고생했다. 한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이곳의 별미 해물파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. 오, 이거 아, 정말 맛있다. 라면집에 파전이 있어요. 파전. 근데 파전이 좀 독특합니다. 당근, 고구마, 뭐 대파 이렇게 깔려져 있고 밀가루 이런 전분이 얼마 없어. 전분이 거의 없는, 밀가루가 거의 없는. 피디님 편지 환상적으로 주셨는데요. 제주도의 쪽파가 굉장히 유명한 맛이죠. 이 주산지에 있는 이 쪽파를 이용한 파전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바삭바삭바삭바삭해. 전분을 조금만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묵묵함이 없어. 파의 파향을 그대로 살리고 이 해물 맛을 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느낌이 좋아요. 야, 라면과 해물 파전을 같이 먹는다. 저도 이제까지 4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? 요거 봐라. 달달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라면에 기름지고 바삭바삭한 해물파전이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맛있네. 이상하게 조화로워. 맛의 핵심 황태육수로 맛을 낸 깔끔한 해물파전.